침샘이 부풀어오르는 원인, 턱에 힘을 너무 주기 때문입니다. 이게 침샘이 여기 귀 바로 밑에 있어요. 귀밑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하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, 이게 근육인지 알고 분들이 계세요. 자, 턱 근육 우리 만져보도록 합시다. 요 끝부분에, 툭 튀어나온 부분에, 가격진 부분에 손을 대고 깨물면 올라오죠. 이게 근육이에요. 자, 침샘은 안 올라옵니다. 그게 딱 구분하는 방법이야. 깨물면서 근육이 올라오는 걸딱 확인한 다음에 그 뒤에 잡히는 건 전부 다 침샘이에요. 이게 부풀어오는 분들 계세요. 침샘 부풀어오는 분들 다들 보면 턱이 커요. 턱 작은 분들은 이게 안 부풀어옵니다. 무슨 얘기냐면 너무 근육이 힘을 주는 분들이 이 침샘이 부풀어오른다. 왜? 침샘에서 그 침을 만들어서 입 안으로 보냅니다. 그래야지 음식 먹을 때 침이 나오겠죠. 그런데 그 관이 눌리는 거예요. 턱 근육에 의해서 이 어금니 쪽으로 나오거든요. 입 안으로 들어옵니다. 근육 관이. 근데 눌리면 침이 안 나오게 되면서 그 만들어진 침은 저장이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침이 저장고가 되면서 커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침이 나와주면 다시 작아지겠죠. 그걸 도와주는 게, 자, 신경수단 교정 수술에서 이 턱에 힘을 빼주면, 근육에 힘을 빼주면 안 눌리는 거예요, 관이. 그래서 좋아질 수 있고, 또 더불어서 침샘 보톡스를 같이 해주면은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